네, 화려한 스파클 감상하시죠. 네, 탄산음료처럼 톡 쏘는 듀젠버그 감상하시죠. 네, 포지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스타플레이어 TV 예전에 했던 모델에서 그냥 피니쉬만 스파클로 바뀐 모델이라 뭐 사운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사운드 그대로일 거고요. 네, 대신 그냥 하지 말까요 그럼? 아이 그럴 것까지 약간의 뭐 뽑기 같은 느낌은 네. 그 정도의 뭐 차이만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감상하면서 그냥 예전에 네. 들었던 첫 시간에 들었던 사운드 한 번 더 감상한다. 아, 수미 쌍반 네. 수미 스타 플레이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죠?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색상이 요게 블루 스파클이고요. 블루 스파클 이외에도 뭐 실버 스파클, 레드 스파클, 블랙 스파클 이런 식으로 오. 색상들이 생각보다 스파클은 다 있나 보네요. 네, 스파클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은총 씨 머리랑 더 근접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더 스파클링 하잖아요 뭔가? 네 뭔가 네, 네, 색감 자체는 다릅니다만 네, 네. 네. 스파클한 느낌 네. 요게 지금 피니쉬 자체가 14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14만원이 비싸군요. 네 그렇죠. 이 스타플레이어 TV가 원래 정가가 422만 4천원, 이거는 439만 9천원. 네 그러네요. 439만 9천원. 그래서 할인가 기준 14만원이 더 비쌉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색상에다가 스파클 색상에다가 그만큼의 돈을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스타플레이어 TV를 가져갈 것이냐 그냥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는 그때 저희가 뭐 첫 시간에 듀젠버그 뭐 워낙에 그냥 첫 인상이 좋았던 모델이라 선생님은 선생님의 그 역대급 반줄평 알파벳 D는 F나 G보다 빨리 온다 9.5. 은총 씨는 엔도서 구하십니까? 저를 뽑아주세요 10.0. 저는 예정된 스타 플레이어에서 9.0에서 시작부터 어마어마한 점수를 받았었죠. 사실 그때 제가 첫 시간이라 살인해라 9.0 드린 거지 저도 마음만은 9.5다 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플레이어 TV 스파클 바로 스펙을 살펴볼게요. 가격이 14만원 올랐다는 소식. 짜잔. 네, 그리고 메이드 인 저머니 144.5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3.54kg. 그리고 두께는 이게 도톰하죠. 엄청 그 조감으로 봤을 때 아래 위가 전부 다 아치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적당히 대충 보면은 이렇게 옆에 딱 요거 나온 바디는 45, 조감은 60 정도 나옵니다. 아, 그 정도. 12프렛 뒷뜰은 78mm고요. 탑은 라미네이티드 스프루스 탑에 바디는 라미네이티드 플레임 메이플 PUR 락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피스 메이플 D쉐입 네, 그리고 듀젠버그 Z튜너 그리고 아트 디에고 버튼. 오, 좋다. 요거는 스페셜 백은 전부 다 아트 디에고 버튼. 네. 네, 너트너비 42.5mm에 인디안 로즈우드 지팡 가지고 있고요. 지팡 공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2 점버 프렛. 네, 픽업은 넥 픽업에 듀젠버그 도미노 픽공 그리고 브릿지 픽업에 그랜드 빈티 점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넥만 뭐 픽공을 쓴 게 이제 줄리아고 험버커만 이제 뭐 그랜드 빈티지를 쓴 게 카리브고 뭐 이런 식으로 아, 여기서 그렇죠. 이제 파생되는 거고요. 분화가 되는 거죠. 네. 여기 기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 원 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장착이 되어 있고요. 듀젠버그 스틸 세드 브릿지 디럭스 트레몰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럼 사운드 이거로 네. 하겠습니다. 사운드 듣기 전에 너무 이뻐요. 네, 아, 정말 예쁘죠. 사운드 듣기 전에 좀 보실래요? 이건 또 무슨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눈으로 듣고 네. 네 좋습니다. 어차피 다 아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네.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의 첫 인상. 첫 인상이 생각나네요. 네 깜짝 놀랐었어요. 제가 계속 듀젠버그 칭찬한 것 중 하나가 뭐 정말 플레이감이 너무 훌륭하다. 네. 일단 넥감이 소리도 좋은데 막... 네. 야 이건 참 좋네요. 이 리치한 울림. 네. 네. 좋다. 지난 시간에 이제 스페셜이 좋다. 약간 좀 플랫하고 사운드가 좀 날씬하다 네, 보니까 네. 다시 이렇게 또 공간이 있는 걸로 들으니까 더 그게 오네요. 매력이 그렇습니다. 뭐? 좋죠? 네. 마찰이고요. 뭐 계속 뭐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다 아는 사운드. 우리 리뷰할 때 이 위치도 중요한데 저는 앰프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좋습니다. 아 그러게요. 뜨뜻하고 뜨거워서 등에서 감사해. 아 좋네요.
랭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피구공의 그, 그랜드 빈티지 조합이 진짜 그, 좋네요. 진짜 짱인가 봐요 그냥. 기타 소리가 아닌 것 같아. 그러게요. 네, 딴 악기 소리 같아. 다 들었네요. 멋진 연주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좋죠. 네. 정말 좋네요. 멋지네요. 사족으로 마샬 개인톤이나 한번 들어보고. 네. 사족으로요. 네. 사족인 마샬 개인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샬 개인톤. 네. 마샬 개인톤. 그만해 나왔습니다. 그만해. 네. 네. 아 정말 사운드 뭐 아는 사운드지만 역시 멋지네요. 이 그랜드 그렇습니다. 빈티지가 확실히 아, 멋있어요. 네, 보너스로 시연을 듣고 와야죠. 네. 그러게 이미 1차 시연을 네, 들었습니다만 네. 2차 시연도 반주에 네, 묻혀서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왜 이렇게 난리니? 야 오늘 왜 이렇게 날라가 이거? 아니 처음으로 날린 날 두 번을 날리네. 야 이렇게까지 날아갈 일이야? 야 오늘 별일이다 별일이야. 듣고도 하겠습니다. 뿅.
형. 야, 이 이렇게 날아가네. 네. 야, 그렇습니다. 네, 대단한 브랜드예요, 뒤전버그. 저는 기타를 좀 내려놓고 오겠습니다. 하루에 두 번을 날리네. 네. 자, 그러면 시청자 한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주평은 2574화에 1959 레스폴 스탠다드 글로스, 여기에 재밌는 한주평들이 많이 달려있었는데, 네, 여기에 좌스쿼 우피퍼님, 저거 살 돈이면 깁슨 레스폴 트레디셔널, 미펜 프로페셔널 스트랫, 아이바네즈 잼 7V 살 돈이긴 합니다. LF 소나타 HG 그랜저 중고 상태 좋은 거 살 돈이기도 하고요. 그돈충 대충 그 돈이면 이거 이거 한다에 빙의해서 김세계에 죄송하지만 가격이 정말 세긴 세네요. 이렇게 주셨어요. 한주평, 전설의 레전드를 만난 내 마음은 혼돈의 카오스, 그러나 통장 잔고는 어둠의 다크. 아, 자, 그 돈충이 또 여기 밑에 또 한 분 계세요. 에릭 크립토나이트님. 에릭 크립토나이트. 네, 개인적으로 커스텀샵은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 좋아서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다는 말. 아, 그렇군요. 네. 뭐, 아, 다 좋아서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다. 아, 헷갈릴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나저나 버즈비 10년 보면 커스텀샵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안 생기네요. 네. 네, 큰맘 먹다가도 가격 앞에만 서면 무릎이 후들거리고 등이 흥건히 젖어드는 바람에 네, 적금이라도 들어야 되나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절평, 깁슨 커스텀샵 사서 뭐하나? 그 돈이면 뜨끈한 국밥 1200그릇인데 이렇게 주셨습니다. 국밥 1200그릇이요. 국밥에 소주 끝내주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에릭 크립토나이트님. 네. 그 국밥 요새 또 국밥충이 요게 또 굉장히 인터넷에서 유명한 지금 유행하는 밈이라. 아, 그래요? 네, 요새 뭐 뭐든지 간에 극한의 가성비 괴물들이라고 뭐든 국밥으로 치환해가지고 그 돈이면 네. 뜨끈한 국밥이 몇 그릇인데 뭐 이런 거 하는 게 약간 좀 유행처럼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장 유행에 민감한 드립을 야, 쳐주신 국밥 먹자고 유사 네, 에릭 크립토나이트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해야 되는 거죠? 네, 한주평도 되고 이게 저 메이저리그 보십니까?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스턴과 워싱턴이 이제 붙었는데 3승 2패로 워싱턴이 몰렸다가 오늘 이겼습니다. 다시 아, 휴스턴이 이겼는데 네. 이 투수가 이름이 좋아야 돼. 이름이 좋아야 돼. 아, 옛날에 그래? 그 샌프란시스코의 범가너 있잖아요. 범가너. 범가너. 네. 네. 얼마나 무서워. 정이 범치야. 네, 무섭네요. 네. 네. 범가너. 이번에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타 스트라토캐스터와 뉴센버그를 합친 스트라스버그가 스트라스버그가 승리투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스트라스버그의 강속구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스트라스버그. 제일 좋은 것만 합쳐놓은. 네, 그러네요. 네, 스트라스버그 알겠습니다. 자, 은초 씨 부탁해 네. 주시죠. 저는 뭐 이렇게 드릴게요. 듀본좌 이렇게 해주시면 듀본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사실 10년만은 차이지만 그 좋은 소리의 이제 마지막 멋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네. 네. 정말 이것이야말로 본좌가 아닌가 듀본좌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운드는 뭐 검증된 사운드고요. 그렇지. 거기다가 정말 멋진 있어요. 피니시까지 해서 색깔 기가 막혀.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이거 뭐 약간 은총씨의 오늘 어떤 헤어, 스파클한 네. 거에 다 해서 안 그래도 멋있는 양반이 염색도 잘 됐네. 이렇게 네, 그렇죠.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괜찮은데. 네. 그러면 바로 점수 몇 대 몇? 네. 네. 10.0, 10.0, 9.5. 네. 29.5. 멋까지 합쳐졌다. 퍼펙트. 네. 나왔습니다. 원래 저희가 스타플레이 TV 때 선생님이 9.5, 은총 씨가 10.0, 제가 9.0 이렇게 드렸었는데 선생님이랑 저랑 0.5씩 올라갔습니다. 네. 오히려 그냥 색깔만 칠하고 14만 원이 올라갔는데 오히려 저희가 점수가 올라갔다라는 건 저희가 첫 시간에서 약간 몸살인 거 이제 네, 좀 네, 약간 네, 벌충하는 거 약간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아니 그럼 뭐 솔직히 14만 원 차네요. 네. 옷까지 챙겨가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에이, 뒤집어 아파. 그렇습니다. 오늘 걸어놨네. 야, 오늘 하루에 밥상을 두 번 엎었어요. 네. 자, 오늘 와, 카메라를 맞아. 치워. 카메라를 치워. 맞을까봐. 이게 자, 그러면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고 오늘 일어나면서 끝내야 되겠네요. 그 왕자가 영어로 뭐죠? 왕자? Throne. 왕좌. 왕좌. Throne. 아, Throne. Throne. 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Throne. 저기 뒤젠버그는 TDC. 그리고 스트론 스트론까지 네. 갑니다. 유튜브 구독과 문장을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네, 왜요? 구독과 좋아요 해야 되니까. 예, 예, 예.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치어타임스. 야!